와이프 몰래 해소한 적 있다. 근데 형은 한 적 있어? 나랑 엄청 많이 했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하승진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게스트가 왔습니다. 박수! 초특급 게스트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이승진 선수! 그리고 전태풍 선수. 오늘 혹시 두 분 뭐 하는 줄 알고 오셨어요? 몰라. 술? 맞습니다. 술에 관련된 컨텐츠를 해볼 건데 지금 몇 시인데? 지금 시간이 11시 57분. 이 안에 질문이 들어있고 뽑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. 만약에 그 대답을 못하겠다, 술 마시면 돼요. 쿨하게. 오, 이렇게 모여서 또 한잔 해야죠. 자, 이제 뽑을 건데 제일 여기서 나이 많은 형님이 먼저. 와이프 몰래 해소한 적 있다. 딱다리? 김소니아 보고 있다. 지금 김소니아 보고 있어. 마셔도 돼요? 네, 마셔도 돼요. 노코멘트라는 의미 뭔지 아시죠?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. 잠깐만. 형 혹시 그럼 혼자 형은 한 적 있어? 나랑 엄청 많이 했지. 농구할 때 감독님한테 욕하고 싶었던 적 있다. 존나 많이 하고 싶지. 무슨 소리야. 아, 진짜? 당연한 거 아니야? 이거 그 누군데요? 아? 혹시 허재 감독님이었어요? 아니. 아. 처음에 나 하고 싶었어. 아, 그래요? 뭐 3개월 4달 동안. 네. 왜냐면 감독님 스타일 몰랐어. 나는 그냥 일부러 욕한 줄 알아서. 어쨌든 허재 감독님한테 욕하고 싶었던 적 있는 거네? 조금 이상한데? 사과요. 가자, 감독님. 감사합니다. 허재 감독님, 저는 단 한 번도 감독님한테 욕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. 우리 같이 술 먹을 때 왜 너 그때 허재 감독 욕 나는 와이프가 무섭다. 와이프 왜 무서워? 어? 패스. 넘어갈게요. 무서워요, 형? 와이프 무서워요? 아니. 형은? 난 좀 무섭지. 장기를 쳐도 내가 잘해서 기분 좋았던 적 있다. 솔직하게 뭐 있었는데. 쓰레기네. 아무리 뭐 치우 잘해서 좋고 안 좋은 거 약간 양쪽 있잖아. 모르는데 저는? 저는 팀이 안 좋으면 팀이 지면 기분 항상 안 좋았는데 형 어땠어요? 팀이 지면 기분 안 좋았어. 그렇지. 팀이 졌는데도 내가 잘해서 기분 좋았던 적 있었던 거잖아요. 맞아. 야, 뭘? 잠깐만. 형, 이거 말도 안 돼. 형, 이해 100% 했어. 이해 못하죠, 하는 거야. 어, 이해, 왜 이해 못하죠 하고 있어? 뭐, 뭐야? 이야, 이거 뭐, 이야.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으론 살고 싶지 않다. 잠깐만, 야, 이거 질문이.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 사람으로 살고 싶다. 보통 이렇게 가지 않아? 나는 없어. 나 이거 마실게. 그냥 이거 마실게. 멋있는데. 나는 반대로 다시 태어나면 전태풍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. 나도. 아, 통했네, 역시. 아, 좋아. 나 인생 겁나 재밌어. 결혼 후에도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것은? 내가 뭐 오토바이 타는 거 얘기하지 마. 이건 진짜 뭐 양보 못해, 이런 거지. 오토바이 우리 와이프랑 또 같이 타고. 근데 이건 형 한 잔 마셔야 돼. 형 사실 양보 형 아니, 다 해. 나 다 해. 어, 그러니까 마셔. 나 다 해. 어, 그냥 마셔. 알지? 어, 나 다 해. 아, 태풍 형이 굉장히 그래. 완전 애처가라서 와이프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는 스타일이야.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. 어. 영어로 얘기하면 happy wife, happy life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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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하루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어? 어, 좋은 질문이네. 아, 이거 대답해야 돼, 이거. 나 한번 얘기했는데 3.5. 3.5는 뭐야? 그 뭐야? 피니쉬가 안 되는 거. 그러면 나는 1.5. 진짜. 승준이 형. 난 3.5. 와! 지랄하네, 이 친구. 오! 이쁜 배한테 눈길이 간 적이 있다. 오! 이쁜 배는 있었는데. 눈길이 그러면 뭐. 오랫동안 뭐 You know what you know. 야, 아니, stop. 아니, 설명 좀 그만합시다. 있어요? 근데 승준이 형, 우리 KCC 팀 중에서 눈치 빠른 선수 누군지 알았어요? 하승진. 체육관 들어오자마자 이쁘면서 더워오르지 않아. 진정
근데 저 이거 선생님 눈이 안 좋아 썩었어. 근데 저거까지 어떻게 보는지 몰라. 기술. 그리고서 내가 뭐라 그랬어? 형, 저기 B구의 5층. 형 어떻게 했어? 봤다. 이쁘다. 물론 뭐 그렇다고 경기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. 맞아. 한옥망 vs 한옥 안망. 이거 좀 예민한데? 무슨 말이야? 한국 농구 망했다 vs 한국 농구 안 망했다. 승규 나 그렇게 앞으로 안 살고 싶어. 오케이. 그렇게 안 살고 싶어. 아 이거는 같이. 그래. 아 같이. 그래. 우리 이거 세 명 다 노코멘트 하는 걸로. 오케이 훈훈하게. 오케이. 잘했다 승규야. 자 먼저 해주세요. 한 달에 한 번 보는 부부 vs 24시간 부르는 부부. 저는 무조건 뒤에 거. 24시간? 아 저는 와이프 지금도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붙어 있고 싶어요. 와이프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새벽에 들어오고 맨날 그러거든. 진짜 내 스타일이 발가락이라도 붙이고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야. 형은 아니야? 아니야. 난 아니야. 쿨하게 한 달. 보고 쉬고. 승준이 형은? 난 승준이 똑같아. 24시간 옆에 있으면 좋지. 역시 멋있다. 오늘 나만 솔직히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. 참 4개월 동안 그 숙소 들어가서 운동 많이 하니까. 맞아. 많이 못 보니까. 보고 싶을 거야 진짜. 우리 살고 있는 거 좀 달라. 맞아. 태국이 매일매일 보고 우리 와이프는 매일매일 볼 수 없어. 맞아. 아 좀 달라. 맞아. 나는 칠리더랑 섬 타본 적 있다. 잠깐만. 나는 안 했지. 나도 안 했어. 근데 너 같이 술 먹은 적 있어? 칠리더랑? 응? 어? 같이 마실 줄 알았어요? 그래. 아니 뭐 술은 마실 수 있잖아요. 맞아. 형도 마신 적 있죠? 없어. 셋이 한 팀에서 뛰었다면? 아이고. 셋이 만약에 한 팀에서 뛰었다면 포지션도 달라. 포워드, 센터. 뭐죠? 아, 정말 재밌게 농구했을 것 같지 않아요? 게임 끝났지. 게임 끝났어. 옛날에 우리는 막 새처럼 그냥 날라고 그때 너도 좀 빨라고 근데는 몰랐는데 나도 뭐 원래처럼 하고 우리는 끝났지. 아 내가 항상 그 우리 경기 끝날 때 그냥 그 캐시 용병한테 물어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팀을 들어갈 수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. 저도 이거를 사실 꿈꿨거든. 승준이 형이랑도 대표팀에서도 같이 뛰어보고 또 태풍 형이랑도 같이 팀에서 뛰어보고 두 형들 다 너무나 좋은 형들이고 또 농구도 너무 재밌게 하는 형들이고 시계에 태엽 돌아가듯이 너무나 이게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세 명이 한 팀에서 뛰었다면 KBL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. 이건 한잔합시다 우리. 우리 다음 생에 한 팀에서 뜹시다. Let's go. Let's go. 승준아 너 3대3 나와. 네? 자 오늘 이렇게 이승준 형님이랑 전태풍 형님,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형님이랑 술게임 젠가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렇게 운동선수 출신 유부남들, 여러분들이랑 다르지 않아요. 똑같이 이러고 삽니다. 오늘 좀 예민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형 잠깐 좀... 나 소개. 소개 장난 아니야. 괜찮아요?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구독 해주세요. 그리고 또 라이크 눌른 시기가 뭐야? 구독자 해고 또 라이크 버튼 눌러주세요. 그거 맞아? 맞아. 오케이. 네, 승준이 형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응원해주신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3대3 응원 많이 해주세요. Smash that fucking like button. Yeah! 자 지금까지 하승진, 이승준, 전태풍 이었습니다.